진짜 우리 팬들이 제 옷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예, 준비해왔던 요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힘들 때나 뭐 슬플 때나 미국에서 꼭 땡겼던 음식이에요. 매크로니 치즈라고 하는데요. 매기 치즈.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바나나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바나나 파스타.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파스타처럼 센스하지도 않고, 약간 그냥 뭐 슬플 때나 뭐 힘들 때 먹으면 되게 힘이 되는 음식이에요. 아 근데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맥앤치즈 아시죠? 그리고 막 그 파스타 위에 이렇게 치즈 체다 모짜렐라 섞여가지고 떠먹은 치즈 끓여오는 오늘 마카로니 대신에 그 펜네멜이에요. 펜네멜. 네, 왜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몇만 틀리시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가 네. 이걸 진짜 먹는 걸 많이 먹어봤는데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처음에는 루 혹시 아시나요? 루. 네. 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루 만드는 법을 자, 이거 루를 잠깐만요. 내가 나무를 이렇게 하나를 루를 일단 루 만드는 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루 그거 아시죠? 버터랑 R-O-U-X 그리고 버터하고 밀가루 1대1이에요. 1대1을 보통 이렇게 농도를 낼 때 아니, 반만 낼까 보네. 자, 1대1 비율이에요. 루, 화이트 루, 하얀 루가 있고 노란 루가 있고 아니 갈색 루가 있어요. 색깔을 밀가루하고 버터하고 정확히 1대1 비율로 볶는 거예요. 같이 밀가루를 볶아내서 밀가루의 전분을 이용해서 다른 소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터가 녹으면 우리 얼마나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버터를 이만큼 넣었어요? 예, 뭐 그 정도요. 이 정도면 봤어요. 또 볶아내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화이트로예요. 약간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고 이 작업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볶아요. 맞아요. 타거나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밀가루 넣어요. 밀가루를 지금 굴 정도도 굉장히 잘 넣어요.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회 여기 땡기는 사람이 아니죠? 자, 일단 밀가루, 아니, 밀가루 볶아주자.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 같은 거. 그렇게. 이거 너무 오래가면 약간 갈색으로 전환을 약간. 여기서 더 볶아버리면 갈색으로 가 있거든요. 갈색. 네. 갈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넣을 때는 찬 우유보다는 약간 실온에 있는 우유가 좋아요. 온도차가 생기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어서. 맞죠? 우유? 네, 네. 자, 우유를 넣어서. 예, 최선을 내죠. 네. 자, 이게 저의 레시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쌤이 이렇게 멈춰 할 때 멈추고 구워할 때 이렇게 자기만의 그 레시피로 가는 겁니다. 오해 안 했어요. 설마 아니 맛이 없어질 때라도 그래서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SNS에서 봤을 때 저는 소금하고 후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좀 하고 잘 어울린다. 제가 아시는 저 친한 셰프님 계시는데 네, 그분은 소금 뿌리면서 하고 계시는데 표정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저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천천히 올렸어요? 그게 원래 과정이야, 그죠? 원래 제가 아시는 셰프님도 일 하고 나면 난리가 나 있어요. 그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젓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치즈 끈적끈적. 오! 멋졌어. 끈적끈적해져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넘어가면은 엄청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풀 수가 없대요.
지금 어때요? 줄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유를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묽은데요? 아니 왜냐면 지금 밀가루하고 버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뭐 이거는 가면 볼 게 없죠? 그렇죠 아직은 우유 맛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제 농도가 생겨요. 정도처럼 오늘 다시 흔들면 안 되는데 조금씩 열이 가해져서 이 과정을 여러분은 페이스북 많이 보셨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자 이렇게 꼴꼴 올라가요. 봐봐요. 불을 좀 줄이시고 이제 치즈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치즈를 맛상을 줄 때도 전문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체다하고 모짜렐라의 비율이에요. 쌤은 어떻게 비율을 하세요? 저는 거의 1:1로 합니다. 네. 치즈 맛이 좀 강하게. 근데 이거 근데 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반만 넣어서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다 투여하셨어요. 이게 제대로 지 않네요. 혹시 잘못 나오지 않았나요? 일단은 농도 보세요. 오! 이거 뭐 맛을 다니는 되게 좋아하시네. 간을 언제 보실 건가요, 그러면? 아직 이거 아직 녹을 때. 녹을 때 진짜 이쁘잖아요.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 다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데 빛이 지금 이렇게 노란빛이라서. 이제 치즈 너무 많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유 그냥 더 넣으면 되는데 저는 제 매크로니 치즈는 되게 치향이 좋아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이게 완성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한번 맛 보실래요? 아니에요. 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볼래요. 뭐지?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요. 대박. 별로 뜨겁지는 않아요. 조심. 뜨거워. 아, 그 치즈 좀 안 들어요. 치즈 들어가면 좀 약간 농도가. 와. 나 그 썰 먹는 거지. 역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와. 아, 뭐, 떼고 있어요, 떼고 있어요. 이거 다시 주고, 아, 네. 죄송해요. 어떡하지? 조금 좀 넣었는데. 이게 뺀내면이에요. 지금 저희가 프리쿡을 했다고 하거든요. 익혀놨어요. 여기다 한번 뜨겁게 넣어서 살짝만 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입혀서 얘를 깔고 지금 저희가 고분이 없기 때문에 오 진짜 꾸덕이다. 자 살짝 깔듯이 보이세요? 우와 엄청 칼로리 진짜 여기서 이게 저희가 5분이 없어서 이렇게 사실은 일체로 5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이 치즈 막 녹아있고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게 있어요. 이걸 준비해달라고. 뭔지 아세요? 모르죠. 한번 대충 네, 뭐가 들어가는지 얘기해요. 초콜릿? 초콜릿? 네? 초콜릿? 파바낫? 아 비슷했는데? 정답은 정답 뭐죠? 빵가루예요. 아 이제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 텍스처가 텍스처감이 좀 살리고 싶은 빵가루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쌀 올렸다고 해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진짜 셰프 같아. 빵가루를 올리면 진짜 우리 쌤이 얘기한 것처럼 바삭바삭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븐에 들어가면 왜 수정 탁 찍었을 때 부서진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 씹었을 때도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데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튀기잖아요. 사실 요리라는 게 식감의 약간 레이어라고 맛이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합쳐지면은 되게 그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동안 몇 번에 우리 5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저 있어요? 아, 저 있구나. 이야. 냄새가 여기는 약간 뭐 나무 타는 냄새 같은 거. 어, 내가 알던 그 비주얼이 아닌데? 약간 이상해. 이상해. 약간 짚고 타는 냄새. 짚고 타는 냄새 약간 나고. 근데 정말 가사 멋지 가사판 소리 있어요. 내가 찾았는데요? 아, 이거 찬거 아니라고 저는. 예. 이렇게 먹으면서 괜찮아졌어요? 진짜 찬다. 지금 못 보셨죠? 네. 딱 껐는데 여기 불씨가 이렇게 이쪽에 불씨가. 자, 일단 비주얼 한번 써볼까요? 맛있어? 왜 웃어? 나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이 원래 이런 만... 비주얼이 이렇게 까먹는 게요? 원래 5분에다 놓는데 근데 비슷하네요. 약간 그 저기 여러분 주변에 가래떡 넣어주셨어요? 네. 약간 그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이제 한번 먹어보죠. 우리 뭐 먼저 시식을 보내 숟가락으로. 그래서 하나만 어 좋죠. 제가 뭐 할까요? 지금 약간 뭔가 저거 해보고 싶었어. 오케이. 자, 이제 맛을 한번 보는 걸로. 자, 본인이 먼저 딱 먹어보고. 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오, 뭐가 이렇게 왜 얼음 탁탁탁 이런 게 나니까. 일단은 나요. 맛은 안 뜨거? 오. 반찬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볼 텐데 본인이 숟가락으로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오, 나는 뭐 자, 이거는 시식 안 하는 걸로. 어머니가 시식 해볼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 드시기까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숯불 맛이 나요. 약간 매개치즈를 숯불에다가 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절묘하게 한식하고 섞여 있어요. 약간 일식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네. 쟤니 웃는데? 쟤니 웃고 있어. 쟤니 웃어. 되게 맛이 굉장히 그 고소해요. 고소하고 왜 여러분 좀 부거웠어요? 무슨 거죠? 위에 부거. 거짓말로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자, 지금 이 팬분이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는 말에 대한 이렇게 일단은 맛있습니다, 되게. 저 3만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세팀이 숯불 때마다 이유를 먹으면 웃음이 나와서 세상 진짜 힐링이 된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하긴 탔네. 자, 유민준 분이 한 시간에 박수 한번 주세요.
숲이 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숲 같이 드셔보시고 이진환 씨의 노래. 아 저기 숲. 네, 뒤에 보면 숲이 나와요. 네. 와. 와. 치즈 맛. 에다가 진짜 내 것도 탄맛. 불맛. 불맛이라고 하죠. 불맛. 탄맛.